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지만 지금 내 근육은 내 몸무게에 의해서 계속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오. 운동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위를 오. 또 이렇게 근육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밥공기를 이용해서 그냥 엉덩이 가운데 쪽에 밥공기를 놓고 누워주세요. 네.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는 약간 90도로 양쪽으로 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밥공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다리가 기울어지고 골반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칭이 돼요. 네, 그래서 고관절이 타이트하신 분들이나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운동 후에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몸을 가지실 수 있고요. 평소에 이 밀셋을 3개 준비하세요. 그래서 사무실 하나 두시고 앉으실 때 우리 엉덩이 그 골반뼈 밑에 이렇게 깔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실 때.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과 교정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직접 이제 예연 다이어트 하고 계신데요. 네. 2주 만에 사실 상당한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주 뒤에는 어떤 변화를 예언하시겠습니까? 5, 6주 차에는요, 제가 완벽한 복근을 만들어서 나타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혹시 그 남해의 그림관지 편지지 소록도를 아세요? 네. 네. 소록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다 싹이 나오셨는데요. 몇백 명 아니야 그러면은? 이유는 학교를 지켜달라고 스타킹에 출연을 한답니다. 일단 큰 박수로 마셔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는 소록도 오영재예요. 꿈을 향해 당당히 나가자. 고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소록도! 행복하든 넘쳐 소록근교 사랑감 소중한 학교 우리들의 추억 영원토록 소록근교를 잊지 말고 지켜주세요.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학교를 지켜달라고 스타킹에 나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또 공기가 진짜 좋긴 좋은가 봐요. 목소리가 예. 너무 해맑지 않아요? 해맑아요. 여러분 이 앞에 펼친 바다가 보이십니까? 네. 갈매기가 끼룩끼룩하는 게 들리십니까? 네. 여기로 소록도입니다. 학교 앞에 조개도 잡고 사슴도 정말 있어? 운동장에서 학교 그래서. 운동장에서 사슴을 봤다고요? 낮에는 저희가 놀고요. 예. 운동장에 밤에는 사슴이 놀고 그랬어요. 아 근데 우와. 아 유는 물만 고기만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사슴만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원이는 왜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려와요. 우리 학교에서 향나무 타고 놀아요.